너무 빈약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이제 그 겨울학교 이제 후일담 같은 건데, 그럼 뭐 짧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좀 대박이 난것 같긴 해요. 나름 대박이 났다. 그래서, 지원자가 80명이 넘었고, 80명이 지원을 했고, 더 뒤에 있었는데, 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고, 60명을 이제 뭐, 선발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선발을 했습니다. 뭐, 떨어진 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선발을 했고, 될수 있으면 전업 연구자분들을 좀 먼저 선발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너무, 그래서 파트타임 연구자분들을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뽑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선발을 했고, 그 덕분에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준비하느라고. 이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할 게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버스 대절도 비용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걸 메꾸느라 지금 그것 때문에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네. 돈을 메꾸느라고 지금, 네. 각 대학에 돈더 내라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그만큼 적자가 났으니까 뭐 그만큼 더 좋은, 그래서 만족도는 나름 높았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제 기숙사가, 갑자기 기숙사를 많이 빌린 바람에 좀 기숙사가 좀안 좋은 시설에도 좀 들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아쉬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하는 게 어렵다, 그러고요. 가장 아쉬운 건좀 난이도 조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랑 역사 트랙 두 개를 나눠서 했는데,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비기너, 초심자 트랙이랑 중급자 이런 식으로 트랙을 좀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문학 역사 나누는 것보다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옥스퍼드 여름 학교 했던 것처럼 막 진짜 디테일하게 트랙을 뭐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트랙을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제 난이도별로 트랙을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됐고, 제가 이제 행정이랑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누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은 행정하는 거랑 따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좀 있었고, 뭐 네, 트랙 분리 기준도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난이도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난이도를 초심자와 또 약간 조금 접해본 사람 혹은 나눠야 될것 같고요. 향후 계획은 아마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1월이나 2월에, 1월 달에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현재 카이스트 고려대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다른 학교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뭐,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아마 참가비를 더 받지 않을까, 아니면 정주행 제공이 안 된다거나. 이번에 이게 얼마였죠? 이번에 이제 학생 10만 원, 박사 기자 15만 원, 전임교원 20만 원이었는데, 네, 적자였습니다. 적자. 네, 왜냐면 점심도 주고 저녁도 한끼 드렸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적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네, 잘뭐 에코백도 드렸어요. 에코백이랑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드렸는데,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할것 같고요.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후일담은 이 정도인데,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뭐랄까 그 난이도 조절로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차라리 우리가 일반 교과목 설계할 때도 선수 과목이라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난이도 조절 문제가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다루는데 기본적인 뭐 코랩이라든지 파이썬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이썬을 다루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파이썬에 대한 기초는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유튜브나 다른 미리 녹화한 동영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할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 팀을 짜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기왕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3박 4일, 4박 5일, 뭐 5박 6일 이렇게 만났으면,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거는 선수 과목으로 미리 올려놓는 거가 일이 많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아, 뭐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이게 사실은, 김말호 선생님 말씀이 맞고, 선수 과목 이런 거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제 잘못이고. 왜냐면 그게 한 30명 내외, 최대 30명 내외로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팀플도 좀 가능하고 했었는데 이게 인원이 두 배가 되니까 팀플도 결국은 몇명 신청한 사람만 받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과 현실이었는데 결국은 플립러닝이 돼야 될것 같아요. 선수 과목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난이도 조절보다는 확실히 선수 과목이 낫겠습니다. 윈트 선생님은 뭐 또. 아니, 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실 분들이 충분히 있고, 관리 인력들도 충분히 있으면, 뭐든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늘 최선의 교육은 현재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 내에서 얼만큼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한 것, 또 충분히 많이 노력하셨고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왜 그렇게 갑자기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컨셉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저번 방송과 어떤가요? 어떻게 달라졌지? 일관된 것 같은데 굉장히 후덕하신 원로세요? 원로 교수님이세요? 네,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결국 자원의 제한이 있다면 차라리 정말 조금 빡시게 선발을 할때 처음부터 선수 요건들을 제시라는 것도 좋겠죠. 맞아요. 파이썬을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느냐, 뭘 했느냐 이렇게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한 거고 이게 뭔가 디지털 유문학의 부흥이나 그런 걸 대중화로서는 또 초심자들한테 해주는 것도 해야 돼서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과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분석 쪽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럼 인문학자가 뭐, 일종의,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가 분석보다는 차라리 데이터 설계 구축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강의 내용이 다 분석 쪽이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 4일이긴 한데 강사별로 이틀이었잖아요. 그 이틀 안에 구축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하다가 결국 그냥 구축은 포기를 했던 게좀 아쉬웠던 점이고. 제가 봤을 때, 카이스트에서는 앞으로 계속 분석 쪽에 초점을 두고, 이 전반적인 강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커리큘럼을 보완,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고, 좀 전에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설계, 구축 또는 시각화, 뭐 이런 거는 앞으로 한중년에서 김바로 선생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카이스트와 AKS의 두 과정을 모두 거친 사람은 종합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방향. 이렇게 가시죠. 노력은 말씀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원래, 조원희 선생님도 이제 계시니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력해 주실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유인태 선생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김영준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KADH,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관련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관련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뭐 정기적으로 겨울에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학교 뭐 카이스트 말고라도 다른 대학교들이 뭐 돌아가면서라도 이것저것 캠프 이제 서머 캠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많이 서포트를 해드릴 텐데 여기 계신 두 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7, 6, 7, 8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아시죠? 네, 종강하고 이제 없어요, 지금. 메인 육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6, 7, 8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생각은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그쪽, 그러니까 선수를 위해서 지금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도 저번 학기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대해서 교재, 교환,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60도 파노라마라든지 혹은 뭐 드론이라든지 또 시멘틱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교재 교환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KADH 저희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으면은 선수 과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캠프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참고로 다음 학기에는 분석 쪽을 좀 올려보려고요. NLP 쪽으로 특히 포커싱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정규표현식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정규표현식, 콜앱, 파이썬 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형태소 분석까지 만이라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워지니까 다 응용이니까 거기까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은 아마 저 혼자 못할 것 같고 이런 거는 여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강사풀 문제도 결국 강의하는 사람이 또 병준, 또 바로, 또 인텔 하면 또 시리즈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좀 이슈 같긴 한데 그 또 시리즈가. 아, 그쵸, 그쵸. 네. 맨날 보던 사람 말고 다른 분을 찾는 게. 또 시리즈가 문제긴 합니다. 또 시리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그 유튜브가 좀 안정되면 게스트도 초빙하고 이것저것 해봐야죠.